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석당아씨예요. 네. 잘들 지내셨죠?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지난번에 선생님 또 네.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주셔서 네. 아주 시청자분들이 네. 또 언제 재밌는 이야기 시간을 만들어줄 거냐. 네. 조만간에 똥 얘기 한번 더 해드릴게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영상 보면서 네. 이 숙당하시 무슨 똥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까봐 저는 솔직히 많이 걱정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의외로 너무너무 네. 재밌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네. 제가 너무너무 더 감사하죠.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아 웬 지금 호랑이띠 분들이 네. 이 영상 들어오셔서 이게 무슨 소리야 막 그러실 텐데 네. 지금 영상 상단에 보시면은 카드가 하나 뜨거든요. 네. 그 선생님이 앞서 똥을 보면 돈이 보인다. 네. 뭐 이렇게 그 영상 만들어 주신 게 있는데 네. 그거 한번 보시면 재미 네. 있으실 겁니다. 아, 네. 선생님 오늘은 네. 그 호랑이띠 시간이 되겠네요. 네네. 네. 호랑이띠 시간 전에 네. 제가 오늘 이 흰색 한복을 입고 나왔잖아요. 네. 자랑하고 싶어요. 어. 그 제가 그 며칠 전에 행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 어버이날 네. 어버이날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 때 저는 이제 그 시어머니도 어버이날이니까 제가 챙겨야 되잖아요. 아, 네. 그렇구나.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고 아. 또 뭐라 그래야 되나 경험도 없었고 그랬는데 저희 그 꽃두둥님이 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자기가 무슨 선물을 했대요. 그랬더니 왜? 그래서 제가 아. 그랬더니 아니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러면 숙당 아저씨도 시어머니한테 선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내가 생각을 못했네. 어쩌지? 그러고 있었는데 네.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네. 일이 있어서 오셨는데 야 숙당 넌 한복이 그거밖에 없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한복 한 네다섯 벌밖에 안 맞췄는데 그랬더니 아휴 너한테만은 한복 한번 맞춰줘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버이날인데 시어머니한테 선물을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해준다고 하세요. 제가 민망하게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야야 저기 한복집 가자 그랬더니 이 한복을 맞춰주신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자랑질을 좀 네. 하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원래 선물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시어머니한테 선물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느낀 게 많았다고 그래야 되나? 네. 느낀 게 많았어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시어머니 잘 챙기고 이렇게 할게요. 원래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어버이날이다, 그래서 스승의날이다 이러면 다 챙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시어머니를 챙겨야 되는 거는 솔직히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아, 신가족이 되신지 네, 네. 형성되신지 얼마 안 되죠? 네, 며칠밖에 안 돼가지고 네, 네. 한 달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네. 경험도 없었고 손님도 많다 보니까 아예 뭐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그랬는데 네. 저희 이제 신오빠죠 꽃두릉님이 네.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고 네. 이 영상을 통해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 그러면 이제 호랑이띠 분들에 네. 대한 궁합 네. 좋은 띠와 나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축년 띠별 궁합인데 네. 이번 영상에서는 범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선생님. 네, 범띠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 범띠 분들은 네. 말띠랑 개띠랑 소띠하고 잘 맞아요. 네, 그렇죠. 범띠 분들도 세잖아요. 네, 세죠. 말띠 분들 세요. 근데 말띠하고 범띠는 그래도 잘 맞아요. 잘 맞는 거고 그다음에 범띠 분들이 그 말띠하고는 그 부부 연보다는 사업 관계? 사업 동업자로 만나면 서로한테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자기 생각 안 하고, 자기 이익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서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 네. 그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그러잖아요. 그죠? 궁합도 안 볼 만큼 그 궁합이 잘 맞다라고 해요. 와. 그러면 말띠하고 범띠가 4살 차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볼 것도 없어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네. 궁합이 너무 잘 맞고, 이왕이면 서로의 그 동업 관계, 뭐 친구 관계, 그러면 의지하고, 내가 내 이익 챙기지 않고 서로한테 주려고 하는 네. 그런 관계.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범띠하고 개띠하고 잘 맞는데 우리 개띠들은 머리도 좋고 아무튼 이렇게 활동성도 좋고 네.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개띠분들이 남들이 볼 때는 막 이렇게 좀 세게 보고 이렇게 네.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띠분들이 상당히 또 마음이 열어요. 그 개띠분들은 나라에 녹을 먹는 사람들이 많죠. 네. 네.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 타고난 끼가 엄청나게 뭐든 똑똑해. 머리가 영특하다고 해야죠. 네. 영특하고 똑똑하고 직장에서나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나라 일을 하는데 어떤 상사를 만났어. 아니면 밑에 직원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평생을 도와준다라고. 귀인이라고 그래.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실수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막아준다라고 그래. 자기가 이렇게 살짝 이 사람이 실수한 거를 만회할 수 있게 몰래 살짝 항상 그렇게 돕는다라고 해요. 그건 네. 뭐예요? 귀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귀인을 만나도 알아보질 못하면 귀인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근데 알아요. 아, 내가 이때 실수했는데 내가 조용히 이렇게 해결했구나.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 그렇죠? 고맙고 서로한테 의지하고 뭐 귀인인데 못 알아보는 것도 바보지.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괜히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일도 없이. 네. 그럼 이 사람 뭐예요? 나한테 귀인인 거야. 그럼 이 사람을 잡아야지. 항상 내 옆에 죽을 때까지 있게끔 하려면 나도 잘해야 되는 거야. 그쵸? 네. 나도 잘해야 되고 상대방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배려도 해야 되고 근데 이 두 사람은 개띠와 범띠는 그런 관계로 만난다라고 해요. 아. 그러면 서로 유지 잘하고 서로 평생 이어갈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죠. 네. 얼마나 좋겠어요. 네. 두 사람이 엄청 잘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범띠와 소띠는 뭐 파트너 관계? 아니면 협력 관계?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 나 혼자 뭐 손뼉을 치면 손뼉이 이렇게 쳐집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마주쳐야죠. 그쵸? 네. 그렇게 소리 나듯이 직접적인 걸로 정말 잘 맞는 궁합이다. 네. 그쵸?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쁜 궁합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나쁜 궁합 아니고 둘이 뭐를 해도 뭐 파트너 관계로 만나도 되고 사업 관계로 만나도 되고 아니면 일인데 도와주는 관계로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관계로 만나면 서로한테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네. 네. 항상 이렇게 궁합을 신중히 보고 네. 기회를 잡는 게 포인트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알면서 못 잡으면 바보고 네. 몰라서 못 잡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잖아요. 네. 한 번쯤은 나와 어떤 궁합이 맞는지 어떤 사람이 맞는지 한 번쯤 우리가 살면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그 나하고 맞는 띠가 나오면 이 사람이 뭔 띠인가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안 맞는 거야.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닭띠야. 그럼 난 소띠랑 엄청 잘 맞잖아요. 이 사람이 혹시 소띠인가? 아니면 나랑 안 맞는 띠인가? 그러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 우측 상단에 보면 010-6776-3408 이렇게 번호가 보이실 거예요. 궁합 꼭 한번 숙당하시 선생님께 한번 보고 좋은 기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독님. 네. 더우신데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네. 밤늦게까지 너무 피곤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